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서저리의 김경호입니다. 수술 영상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환자분은 상악 좌측, 즉 20번대 이와 같이 22번부터 26번까지 치아가 미싱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20번대에 치아가 미싱된 부분에 임플란트를 원하셨는데 현재는 사실은 RPD를 하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RPD 때문에 불편하고 가끔 잇몸도 아프고 해서 임플란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셨는데 환자분의 메디컬 히스토리상을 보게 되면 환자분은 하이퍼텐션, 즉 고혈압과 당뇨도 갖고 계시고 하지만 잘 조절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로 인해서 사실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를 계속해서 투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메디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셨는데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병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제가 여기 쓰진 않는데 환자분이 또 담배를 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몇 년 전에 RPD를 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엑스레이에서 보면 사실 10번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임플란트를 하셔서 아주 긴 어떻게 보면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가 상악 우측에도 3개, 하악에도 보면 굉장히 길다란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러한 그 내과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임플란트를 하셨고 내과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임플란트를 못하고 망설여 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다니시는 내과 선생님하고 쭉 상의를 한 결과 현재로서는 뭐 수술 자체에 크게 콘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만 조금 컨트롤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번부터 6번까지 미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3개의 임플란트, 22번, 24번, 26번 부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특히 26번 부위에는 나중에 CT에서 보시겠지만 잔존 치조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원카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가이드로 사이너스 리프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22번 부위 꽤 오랫동안 미싱된 상태였지만 생각보다 22번 부위에 상당히 치조골의 두께가 비교적 양호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높이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예, 24번 부위에 약간의 벅할 쪽에 본소실은 있지만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26번 부위는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발치와 쪽에 아주 좀 본이 덜 형성되어 있는 상황도 보이고 실제로 한 2, 3mm 정도밖에 잔존 치조골이 남아있지 않고요. 저희가 CT에서 보기에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상악동 자체는 아주 깨끗한 상태여서 저희가 원카스를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이 상당히 롱스팬의 브릿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팔레이트와 그 다음에 치조 정 부위에 레진볼을 한 4개 정도 만들어서 그걸로 이용해서 정합을 시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22번 부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치조골의 폭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직경 4.0의 10mm 임플란트를 TS3로 계획을 하였고요. 24번 부위도 직경 4.5의 10mm 임플란트를 약간 깊게 식립하는 것으로 그래서 벅컬 쪽에 특별한 봉그라프트는 하지 않고 환자분이 아무래도 담배를 피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6번 부위는 잔존 치조정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에 8.5를 계획하였고 원카스를 이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본그라프트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잔존 치조골이 하연에서부터 제일 낮은 부위가 3.48mm니까 약 3mm 정도 내외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니셜들이 2mm까지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부위도 4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잔존 치조골이 낮은 상태에서 사실 저희들이 원카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잔존 치조골이 한 3mm 이하인 경우에 3mm 정도 됐을 때 2mm부터 드릴링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프리핸드로 하기에는. 하지만 우리가 원가이드라는 원카스가라는 중요한 툴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다면 2mm부터도 드릴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수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퀀스인데요. 일단 알베올라본 자체는 소프트본으로 생각하였고 잔존 치조정은 일단 3m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슈펀치를 시행을 하고 2.2 트위스트 드릴을 2mm부터 즉 7mm 드릴에 5mm 스토퍼를 사용해서 2mm부터 드릴링을 시행을 하였고요. 순차적으로 확공을 한 다음에 파이널 드릴은 3.8mm를 가지고 파이널 드릴로 점차 전진을 시켜서 그 다음에 상악동절을 개통하고 수압거상을 통해서
고리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상악에 우측에 상당히 보철물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합을 통해서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장착을 해봤고 상당히 잘 고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고정을 위해서 24번 부위에는 버티컬 앵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계획하였던 대로 이와 같이 이미디어트 포스트 도피로 22번, 24번, 26번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26번 부위에 이와 같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에이오스로 본그라프트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22번 부위의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상태로 비교적 치조골이 폭이 양호했기 때문에 4mm 직경에 10mm 임플란트가 식립이 가능했고요. ISQ는 73-75로 상당히 양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부위도 약간 깊게 지금 보면 ISQ 80 정도 나와서 상당히 양호하게 식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6번 부위에도 잔존 치조정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에 보시면 우리가 본그래프트를 잘 시행을 했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실제로 ISQ도 한 77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약 수술하고 2개월 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약 5개월 만에 ER 타입의 이와 같이 보철물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초기에 상당히 환자분이 RPD를 가지고 불편감을 호소하였던 부분을 과거에 사실은 메디컬 히스토리 때문에 못하였던 부분을 저희들이 수술로 해결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마침 딱 1년 만에 환자분이 다시 내원하셔서 파노라마를 촬영을 하였고요. 26번 부위에도 파노라마상에서 본이 형성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CT상에서 보시면 22번 부위에 라비알 쪽에 치조정이 월이 잘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24번 부위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힐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6번 부위에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의 에이펙스 정도까지의 치조골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골이 잘 형성되고 있는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술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장착을 해보고요. 상당히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는 잘 안정적으로 잘 장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티슈 펀치를 가지고 우선 22번 부위와 레귤라 홀이기 때문에 은색의 티슈 펀치를 가지고 오버라인 미코자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번 부위를 제거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템플레이트가 디지털 프리핸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해 가면서 22번, 24번 부위에 진지발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6번 부위는 와이드 타입의 금장이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와 같이 오버라인 서브티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를 한번 빼고 서브티슈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예, 24번 부위가 조금 덜 제거된 부분은 이와 같이 더 제거를 했고요. 22번 부위도 마찬가지 전조직을 제거하고 템플레이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잘 고정하고 이니셜 드릴을 시행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22번 부위에 3.5에 10mm 원가이드 드릴을 이용해서 프레퍼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5에 10mm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3.5에 10mm로 24번 부위도 드릴링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부위는 4.0에 10mm 원가이드 드립니다. 지금 22번 부위는 저희가 직경 4.0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4.0에 드릴을 시행을 했고요. 예, TS3 BA 서피스에 4.0에 10mm 임플란트입니다. 먼저 소화를 시킨 후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부위에 먼저 본 퀄리티는 비교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가지고 한 80% 내외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드라이버로 토크렌치를 가지고 핸드로 마지막 깊이와 핵사를 포지셔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30N 이상 충분히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옐로우 마킹된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임플란트 위치된 걸 확인하셨고요. 24번 부위에는 이제 4.5에 10mm 원가이드 드릴로 파이널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에 10mm 임플란트를 24번 부위에 엔진을 가지고 약 80% 내외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리티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핸드렌치로 파이널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스테빌리티는 비교적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옐로우 마킹을 통해서 핵사 포지셔닝과 깊이 조절을 하고요. 이니셜셋 30N 이상은 유지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6번 하기 전에 24번 부위에 임플란트 앵커를 이용해서 버티컬 앵커를 좀 더 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26번 부위가 잔존치적으로 워낙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을 위해서 24번 부위에 임플란트 앵커를 가지고 좀 더 스탠트를 확실하게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부위에 먼저 플랫닝 드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치와 부분이 아직 완전 힐링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플랫닝 드릴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잔존 치조증을 저희가 3mm로 가정을 해서 원카스 드릴 2.2에 7mm 드릴에 5mm 스토퍼를 이용해서 2mm 정도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프리핸드로 한다면 2mm를 드릴링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잔존 치조골에서. 지금 잔존 치조골이 약 3mm 조금 넘기 때문에 처음 이니셜 드릴을 2mm까지만 시행하기 위해서 2.2, 7mm 트위스트 드릴에 5mm 스토퍼를 장착해서 2mm로 드릴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원카스 2.8에 7mm에 역시 5mm 스토퍼. 즉, 2mm만 드릴링 한다는 것이 프리핸드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2.8에 5mm 스토퍼를 사용해서 2mm. 그 다음에 3.8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해서 3.3에 역시 5mm 스토퍼를 이용해서 2mm까지 먼저 드릴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8에 7mm에다 4mm 스토퍼에서 3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mm는 넘기 때문에 아마 3mm에서는 퍼포레이션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3.8에 3mm 스토퍼에서 4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다시 개통됐는지를 한번 뎁스 게이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mm까지 드릴링했기 때문에 뎁스 게이지에 6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지금 보시면 템플레이트와 완전히 컨택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동조가 개통이 안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8에 7mm 드릴에 2mm 스토퍼를 이용해서 5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mm 드릴링 할 때 손의 느낌으로는 약간 삼각동 저가 개통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동영상상에서는 잘 느껴지진 않는데요. 좀 개통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뎁스 게이지에 역시 5mm 스토퍼, 즉 5mm까지 개통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뎁스 게이지의 스토퍼가 템플레이트에 닿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mm까지 드릴링 했을 때 개통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수압 거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cc 시린지에 0.5cc 정도 전진했다 아스피레이션 하고 지금 보시면 블러드가 리거지테이션 되고 전혀 에어가 새지 않는 것으로 봐서 만족스럽게 즉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 없이 제대로 수압에 의해서 거상되고 있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음압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그라프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캐리어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컨덴서로 가느다란 콘센서로 조금씩 밀어 넣어서
사이너스 플로어 내에 크레스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본 그랍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랍트 머티리얼은 저희가 보바인 본인 에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오스 파티클 본을 이와 같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충분한 양을 본 그랍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수압 거상 툴을 이용해서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좀 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전혀 음압이 발생해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사례를 제거한 후에 TS3 5.0의 8.5mm 임플란트를 인스톨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앞쪽에 버티컬 앵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를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으로 약 80% 내외 드릴링을 하고 인스톨레이션 시키고 다음에 임플란트 드라이버로 핸들 엔츄리해서 파이널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버티컬 앵커를 임플란트 앵커를 해놨기 때문에 환정적으로 지금 보면 이니셜 스테빌이 충분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옐로우 마킹을 통해서 깊이와 핵사를 조절을 했고요. 예, 임플란트 앵커를 먼저 제거를 하고 스마트 팩을 연결해서 ISQ 값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번 부위고요. 예, 22번 부위는 지금 보시면 73 정도하고 75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4번 부위는 거의 80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부위도 비교적 스테빌리티가 양호해서 77까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 부위에 진지발 라이트 6mm 힐링 어버트먼트를 커넥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번 부위에 역시 6mm 하이트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전치부는 아무래도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서 4.0에 7mm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원카스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환자분이 물론 뒤에 치아가 7번 치아가 하나 있어서 템플레이트가 잘 고정은 됐지만 저희들이 잔존 치저골이 약 3mm 내외였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24번 부위에 임플란트 앵커를 장착을 해서 버티컬 앵커로 좀 더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원카스를 사용을 하였고요. 앞에 수술 중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3mm 잔존 치저골에 2mm부터 드릴링 시작하는 것을 만약 프리핸드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저희들이 원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신입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포스트오피 1년 팔로우업상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